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하하하하.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저기 미리 예고했었던 것처럼 간단한 재료, 진짜 간단한 재료로 준비해봤어요. 재료를 구할 데가 없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거 많이 따라하시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걸 적극 반영해가지고 정말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다이소 아니면 문방구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걸로만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 크로스보우를 이번에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방아쇠에 있는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갖고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떼도 상관없는데 그냥 멋으로 그냥 달아놓은 거고요. 이거를 떼가지고 으차 이렇게 장전 손잡이를 장전할 때쓴 용도로 했어요. 사실 맨손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있어 보이려고 장난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발사. 이런 식으로 운영된 친구예요. 끝에 제 마크인 Z를 한번 써놔봤습니다. 키키키. 재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몸체랑 거의 대부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대형 아이스크림 막대입니다. 하드바라고 이름이 써져 있네. 네. 이거 그냥 알파문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한 거고요. 2,000원입니다. 숫자는 대략 대충 세봤었는데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이 녀석이랑. 자, 화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화살 만드는 데 썼고요. 위에를 한 밑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빙빙 감아가지고 만든 건데 다이소에서 산 거고 500원입니다. 120개 들어있대요. 120발. 네,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머리핀. 예, 네, 머리핀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고 500원이거든요. 6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6개가 들어있는데 500원이고 기타 전련 테이프로 했습니다. 약간 질긴 성격을 좀 이용했습니다. 접착력도 은근히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했고, 나머지 공구들도 일부러 간단한 걸 준비했어요. 일단은 글루건. 글루건이 한80%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들. 에, 당연한 거지만 메스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뜨시. 네, 그냥 저기 커터칼 정도만 돼도 쉽게 이게 나무가 잘 잘리는 거여가지고 재단이 가능하니까 커터칼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벤치랑 니퍼 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아쇠를 만들 때 이게 지금 다섯 겹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세개 쪽에는 그 안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드릴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십자 드라이버 쬐깐한 나사 그거 뭐냐? 네, 구경이 이 정도 되는 거, 한 3파이 정도 되는 나사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휘적휘적 젓다 보면은, 뭐, 금방 구멍 뚫려요. 여튼, 그런 식으로, 예, 도구도 간단하고, 재료도 간단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게 머리핀이 총 4개 들어갔거든요. 한쪽 2개씩 네,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뿜질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로딩을 걸은 다음에 아이고 네, 이렇게 건 다음에 녀석이 이렇게 돼도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네, 위아래가 바뀌었을 때도 그냥 잘 쏟아지지 않고 발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 살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뺐어요. 봐봐요. 마크 1이죠. 이거는 지금 제작 동영상 없이 제가 일단 임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크 2에서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있었던 그런 삐구 같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영상도 보여드려야 되겠지? 키키키. 거기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일단 로딩을 걸도록 합시다. 이렇게 걸어주고요. 탄환 1발을 장전하도록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엿다 두고 여기 안쪽까지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잘 조준을 하고 셋, 둘, 하나. 오예. 네, 여기 이쪽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고 멀리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으악, 땅바닥에 쏴버렸어. 네,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요. 뭐 이쑤시개도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면봉 있죠? 면봉 같은 것도 잘 날아가요. 이렇게 딱 걸고 나서 그냥 이쪽에다 무식하게 걸어줍니다. 끝에다가 알코올 같은 걸 묻힌 다음에 붙여서 하면은 내 불화살이 되겠죠? 와우, 당연히 뚫리진 않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강력한 친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제작 영상은 한 이번 주 주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런 재료들 같은 거 님들도 같이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끝!